다문화 가족, 그리고 난민, 외국인 근로자,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누리 희망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임진입니다. 일단은 서울대병원에서 파견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1차적인 진료를 봐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십자병원 선생님과 연계를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보건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공공복지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의사로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때이 온누림 희망진료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젊으신 위암 환자였는데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분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퇴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외출을 좀 길게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가족 사진이 없으셔서 찍게 해드렸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환자입니다.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가장 기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희망진료센터를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고 찾아오시면 저희가 보람 있게 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